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내년에는 크게 일을 더 확장을 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네. 만약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 해를 뚫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시면 안 돼요. 관청일, 구설수, 시비수, 이분들한테 만약에 보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나가는 제3자의 싸움에 말리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신당 박하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또 이제 이별입니다. 오늘 하실 이제 띠는 범띠와 용어 쌍박이라 하죠. 네. 용띠, 이제 뚝띠 있습니다. 네. 일단 범띠들은 제가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나눠져요. 어떻게? 일반인, 무속의 엮인, 무속과 관련된,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비즈니스,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일반인이라 하시면은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는, 오늘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내년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띠의 해인데, 소띠와 범띠와 좀 부딪힐 거예요. 전반적으로 어디 띠 하나가 딱 좋다 꼬집을 수가 없는 게 범띠생들이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제가 아는 분들에 한해서인데, 범띠들이 고집이 그렇게 세요. 이제 올해 병인년생과 갑인년생. 이분들은 올해 큰 발전과 변화를 주시면 안 되는 해입니다. 지금 만약에 비즈니스로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내년에는 크게 일을 더 확장을 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만약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 해를 뚫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시면 안 돼요. 뭐 제주도, 뭐 제주도는 같은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올해 특히 안 좋다,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민년생들. 죽어라 합니다, 이분들. 이놈의 팔자가 뭔 놈의 팔자길래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역시 올해 다가오는 신축년에도, 아우, 진짜 좀 가차분 데 가서 조금, 선생님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좀 상담을 조금 해보셨으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지고 있는 사업조차,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되시는 분양이 있으시고, 자, 그리고 용띠들. 이분들은 올해 이상하게 발걸음이 조금 분주하신 일이 많다면은 관청일, 구설수, 시비수, 이분들한테 만약에 보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나가는 제3자의 싸움에 말리지 말아주세요. 놈의 싸움에, 놈의 시비에 되도록이면 말리지 몸쓰라고 말아주셔야 시키지 돼요. 말라 네. 이거죠. 그리고 특히 병진년생들이 이제 46이 되죠. 아, 내가 벌써 46이야.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이 좀 건강의 변화수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몸에 건강신호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나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데가 아니라 건강검진, 특히 잘해주시고, 미리미리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그럼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내 건강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아니, 병진년생에 속하신 분들은 병원 자주 다니세요. 조금 뭔가 이상이 있다 하시면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사실은 2등이나 하면 다니까요? 어. 아니, 죄송합니다만 3등도 못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하실 때가 아니라 조금 이제 조금만 더 갈까요? 우리가 한번 이제 내년 후년에는 정권이 한번 바뀐다 그러죠? 그렇죠.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버티셔야 되겠네요. 네, 지금 이 자리가 제 자리라면 저 역시 이 자리를 잘 지켜야 한, 아니 내후년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있는 자리를 더 튼튼하게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바로 앞에 수익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고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서 그렇죠. 스스로들 잘 이렇게 다져가는 2021년도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아직 때가 아니다 합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이렇게 범띠와 오늘은 용띠 이렇게 두 가지의 띠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우측 상단에 선생님 전화번호 꼭 확인해 주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띠별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